안녕하세요. 예. 자, 문제풀이, 한번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제목 보시면서, 자, 우리 제목 거의 비슷합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한 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자, 1번에, 자, 1번에 이제, 중계 대상으로 반드시, 자,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형태도 거의 유사합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중개사물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항상 법률행위가 좀 가능해야 됩니다. 청약과 승낙. 그러니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매매금에 올려라, 낮춰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알선이라고 할 겁니다. 3억에 5억에. 이렇게 합의를 봐주시고 이제 거기다가 중개 보수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특히 이제 대토권이나 세차장 구조물이나 또는 권리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꼭 매년 아주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중개 대상 딱 요 제목으로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옳은 것,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자, 이런 옳은 것들은 조금 까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 보실까요? 옳은 것. 자, 1번 보실까요? 점포 위치, 자, 목이 좋아서. 요 문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이 좋다는 권리금 얘기입니다. 권리금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자, 아주 비밀스럽게 계속 얘기 안 합니다. 목이 좋다 또는 신용이 좋다. 단골고개 한꺼번에 돈도 안 주고 아예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권리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권리금 중개보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0.99 뭐고 상관없습니다. 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자, 중개대상물, 근데 중개대상물이래요. 자,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중개사물 아니다.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건물 앞에 그냥 목이 좋아서. 자,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는 중개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도 적용되지 않는다. 알아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3천만 원만 달라가면 내가 5천 받아서 2천만 원 호주머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단속 아예 못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엉뚱한 소리였었고요. 요즘은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명인방법. 명인방법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자, 거기 뭐 수목에 달린 따지 않는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거기는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수목계입니다. 누구누구 나무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는 없어도 누구 건지 알아오게입니다. 그런 수목은 근데 중개사물이 될 수 없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꼭 바꿔보셔야 됩니다. 있다. 있다라고 해서 없다가 틀렸다고 합니다. 미분류 과실이나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나 안 되겠지. 문장도 살짝 바뀌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박은 톤수도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물 아니다. 부동산까지만 딱 인정을 합니다. 자, 2번도 X.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근데 권리질권은 다릅니다. 동산. 동산질권은 자, 동산 이렇게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시험장 가면 그냥 질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저당권. 그리고 유치권, 그리고 질권 세 개가 담보물권입니다. 그런데 질권은 외환변호계입니다. 동산이니까 계입니다. 자, 우리는 동산하고 관련 없습니다. 동산 질권은 그럼 중개상이냐고. 중개상이 아니다. 아주 정확하죠.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이 정도는 꼭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4번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 계입니다. 먼저, 자, 네 번째 볼까요? 동호수 정해줬으면 가능합니다. 건물이니까, 그입니다. 근데, 자, 네 번째 볼까요?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아직 뭐 신청이라도 했냐, 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 200, 300만 들어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첨이 되면. 그 다음에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랬습니다. 요런 지위, 입니다.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이제 아예 답을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네요. 입주권도 내 중개사물 된다. 된다가 아니라 되지 않는다. 투기 조장한다고 해서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5번에는 이상이면 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예 나누지도 말라고 있습니다.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사물이 근데 된다.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또 문장 바뀌었다고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20톤 이상의 선박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됩니다. 자, 물에 떠있는 선박 딱 부동산까지만 20톤 이상은 인정을 하고요. 중개사물은 아니다. 그거 중개해보겠냐고 합니다. 하여튼 뭐 하천도 포락지도 우리 물하고 아주 상극이라고 했습니다. 옵지단
그리고 뭐 선박, 톤수도 나누지 말고 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모두 다 중기류산물은 아닙니다. 딱 부동산까지만 인정한다. 라고 해서 이제 5번도 엉뚱한 소리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이 정도는 꼭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4번 같은 거 꼭 눈여겨보시고 됩니다. 1번하고 4번은 무조건 나온다. 기억나십니다. 이제 대토권하고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또다시 나올 거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꼭 1, 2번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1번에는 용어, 2번에는 중개사물, 3번에는 바로 이제 등록, 4번은 결격사유 순서 지켜서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이제 전자기하고 올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아까 내미하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뭐 불편한 점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또는 보관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인터넷으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저 국토교통부로 가면은 아예 보관 끝입니다. 이제 종기가서도 없어지게 생겼다. 라고 해서 이제 요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막 밀어대니까 나중에는 거래기가서 종이 쓰지 마. 이제 이럴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아예 휴대폰도 괜찮습니다. 우리 대리점 가면은 여기다가 사인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매도 매수인 제 아래다가 사인. 간단하게 사인만 딱 받으면 바로 국토교통부로 엔터 치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 전자기약은 따로 찾아볼 건 없고요. 딱 요 정도에서 뭐 두 문제나 들어있으니까 또 뒤에도 또 나올 거니까 요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볼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인데 뭐 어렵게 나오겠냐고 틀린 것은 해갖고 아주 쉬운 거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전자기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거래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 근데 옳은 거래요. 옳은 거래요. 게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MS일 겁니다. 자, 휴대폰. 휴대폰도 가능해요. 태블릿 PC 같은 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가 좀 답답해서 그렇지. 이제 2G폰은 안 될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이제 뭐 거의 가능할 정도로, 야, 너무 적어서 그렇지 가능하려면 가능합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본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말 이제 인터넷 모르면 사라지게 생겼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아직도 이제 2G폰 쓰고 계시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죠? 아이 버리고 애들을 뭐 꼬셔갖고도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냥 또 그것도 맞들리시면 늦게 배운 도둑이 또 날새는 줄 모른다고 그 맞붙이라고 하루 내내 붙잡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백내장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 또 다 버리니까 좀 한꺼번에 막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막 요즘 또 인터넷도 막 알려주고, 그리고 컴퓨터도 알려주고, 이런 데가 또 많으니까 한번 기웃기웃 해봐도 괜찮습니다. 좀 이제 인터넷 모르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자, 전자기약을 체결하면 여기 이제 하려면, 그리고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 휴대폰 때문에 바로 1번은 X다. 휴대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든지 가능해. 그거 이제 답답하니까 동영상 보려고 태블릿 PC 사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휴대폰도 가능해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이제 중개보수 바우처. 이렇게 이제 뭐 서비스 같은 거 제공하는 거.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네, 요건 좀 불가능합니다. 누구나는 아닙니다. 먼저 금액도 있고 면적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에. 그리고 가격이 또 3억 이하에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대학생들 요거 바우처를 이용해서 이제 집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회 초년생 뭐 3년 이내를 바로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또 사회 초년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가능해. 대학생은 또 다 가능하고 견해셔야 됩니다. 자, 누구나 가능하다, 그거는 아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안 된다. 돈 받기는 어렵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부여기간, 그럼 주민센터 가야 되겠네요. 방문해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을 또 반드시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전자계약으로도 얼마든지 확정일자 신청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것도 X고.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보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수수료를 수수료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요런 이제 혜택을 또 준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이제 종이 없어진다.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좀 안아도 됩니다.
아, 이 전산상으로 보존이 돼 있으니까 안 와도 된다. 전자문서로 보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연어의 바로 정답. 자, 이 정도에서만 간단하게 정리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포상금 쪽으로 볼까요? 포상금 갑을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아마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제일 가까울 겁니다.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포상금 제도. 자, 먼저 무거운 양도 무등록하고 거짓 등록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받고요.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되어 있을 때 그럴 때만 포상금을 받습니다. 한 건당 얼마라고요? 50. 언제 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소한 공소제기는 돼야 그러면 가지도 않는다. 무혐의 그리고 불기소 이런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죄는 준다 안 준다? 준다. 갔잖아요. 여기입니다. 유죄 무죄를 아예 안 가립니다. 무죄가 좀 헷갈리는데 무죄도 준다기입니다. 또는 기소 유예 잠시 소재기를 보류시키는 것 그런 것들은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왔다 공동 거기다 최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끈이 잡으니까 반반 한 25만 원씩 쪼개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합의된 방법이 달리 있으면 그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갑은 10만원, 나는 40만원입니다. 내가 받을 돈 있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접수 후 1번 타자,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하신 분, 최초입니다. 6시 되려고 하니까 머리도 안 감고, 이제서 눈곱도 안 떼고 들어오신 분, 요 분은 있다 없다 손바닥 뒤지거든 맞습니다. 그건 이제 없다. 라고, 거기가 최초, 접수가 최초. 그렇죠. 이제 방법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것은 아주 괜찮습니다.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요즘 먹고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부정인데 왜 안 주나요? 게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거짓이나 다름없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사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 대상이 아닌가요? 뭘 해볼까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다가 맞습니다. 무거운 양도 무등록하고 거짓하고 그다음에 양도 대응은 포상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X 왜 주는데 왜 안 준다고 엉뚱한 소리냐고 합니다. 1번은 틀렸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불기소가 안 가는 건데 아니 불자인데 그입니다. 소재기 안 한다. 이게 불기소. 한번 두 번째일까요? 그 무등록 아닌가 봐. 이런 소리인데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대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지급한다고는 안 했다고 합니다. 조건 충족을 해야 주지. 이거 정지 조건부입니다. 그냥 주냐고 합니다. 아무 사무소나 무조건 신고할 거냐고 합니다. 멀쩡한 집도 막 신고하면 주냐고 합니다. 2번 너무 엉뚱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한번 잘 보실까요? 공동인데 1인당 그려놨습니다. 그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한 건당 얼마인데 1인당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명이면 500 주겠네. 기원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공동이래요. 공동 손잡고 왔대요. 그입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은 근데 갑자기 1인당 그려놨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한 건당 그려놨다. 한 건당 50이니까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균등. 거기서 이제 균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둘이면 25. 맨날 갑하고 을하고 가지 신고했다. 얼마 받니? 시험 문제 맨날 물어봤다는 겁니다. 25.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꼭 우리 본시험장 가도 꼭 옳은 것은 해놓으면 꼭 5번 정도에 꼭 답이 있습니다. 자, 답을 잘 하신 분은 저기 1번, 2번, 3번, 4번 안 봅니다. 괜히 걸리면 이제 발목 잡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5번부터 정말 보고, 그 아래 보고, 이제 답이 없으면 1번부터 다시 보고,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볼까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두 건 이상 신고가 신고고발이 접수됐대요. 1번 타자 9시, 2번 타자 10시, 3번 타자 6시입니다. 접수가 되면 근데 포상금은 균분, 1번 타자가 퍽 좋아하겠다입니다. 지 돈 쪼개주는데 균분해서 지급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균분은 언제라고요? 같이 왔을 때, 나란, 그죠? 공동, 나란히 손잡고 같이 왔을 때, 머리끈에 잡으니까 똑같이 쪼개줄게. 자, 여기는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X. 접수면 최초. 접수면
최초였습니다. 4번. 또 살짝 바꿔놨습니다. 방법이 딱 두 개 있는데 헷갈리지.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볼까요? 여기도 신고를 그러면 안 됩니다. 조건 충족됐나? 의심은 많아갖고. 그리고 괜히 또 2개월, 3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가 못 부러진다고? 아예 신고 안 해. 그런다고 씁니다.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자, 5번에 볼까요?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맞았고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입니다. 등록관청 한 군데 수사기관 돈 안 준다고 했습니다. 신고는 되는데. 그리고 얼마 이내 준다고요? 1월. 아주 정확합니다. 자, 3번, 바로 5번이 바로 정답. 난이도가 좀 높은 쪽에 속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맞춰야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이제 자 4번은 틀린 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이제 제목 정도 보시면서 간단하게 뭐 1번도 뭐 네 번적은 없는데 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 조장을 했을 때 방조를 했을 때 500일 겁니다. 자 별표는 거의 뭐 딱 한 번 정도 내본 적은 있는데 자 너무 심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과태료가 400만 원이다. 그죠? 좀 높다라고 해서 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깎아 줄게. 2분의 1. 근데 특히 가로에 저거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정말 3천짜리 그러면 돈 대금을 이제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짓 요놈들은 여기다 2분의 그럼 표도 안 날 거니까요. 그럼 1,500 될 건데 쪼개 주겠다. 그입니다. 자, 5분의 1 해서 많이 쪼개 줍니다. 가로도 한 번 정도 꼭 내볼 만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신고 안 했을 때 이상한 요구도 자, 이런 것들은 자,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여기는 쪼개 주겠다는 겁니다. 자, 과태료 2분의 1 맞습니다. 자격정지도 업무정지도 2분의 1. 저 2분의 1도 가로 해놓고 여기 얼마게 이렇게 시험 문제 4번 쪽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과태료도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가로 이제 3천만 원이야 과태료 이제 요게 이제 돈 자료 내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취득가액의 5 그러면 거짓인 겁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이제 돈 자료하고 그다음에 거짓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놈은 바로 얼마라고요? 정말 5분의 1이 맞습니다. 요 놈은 5분의 1이다. 안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가중 간격을 저렇게 이제 풀어놨습니다. 줄일 수 있다. 정확하죠. 요거는 견우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요 상한을 정말 초과할 수는 없겠죠. 500 넘어갈 수는 없고 3000을 넘어서 6000 아니면 5% 넘어서 10%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3번은 초과할 수 없다가 맞고 계입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는 이제 아예 여기 이제 통보가 돼버렸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그다음 세 번째 줄 봤습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제 신고 관청이 뭐가 됐을 때 통보 되면은 감경 면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기입니다. 신고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후 이런 식으로 나눴을 겁니다. 전임은 전부 그리고 후면 통보되기 전까지는 후면은 50% 근데 통보도 이미 돼버렸다 그러면 이미 늦었다라고 기억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정도는 딱 괜찮아 보입니다. 요 정도만 딱 정리 놓으시고요. 저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라고 정말 헷갈릴 수는 있을 겁니다. 과거 1년 이내 오늘 시험장 카드 저렇게 딱 살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진신고하여 2회 이상 과태료를 감경 면제 받은 경우는 과태료를 그러면 딱 한 번밖에 안 봐주겠네 너무 야속하잖아 입니다. 감경 면제 하지 않는다. 근데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입니다. 3회 이렇게 안 해봤는데 괜찮아 보여요 라고 꼭 우리 시험 문제가 이런 숫자를 바꾸지 다른 데는 잘 안 바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5번도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이런 건 정말 별표 세계감으로 누가 봐도 정말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습니다. 또 요즘 이제 뒤에도 나오던데 뭐 상가에 있냐 없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봅니다. 비소노 있어 없어? 비주거용이니까 없다. 환경조건 없다. 그러니까 두 개가 빠지니까 13개가 11개다 라고 있고 없고 요즘은 꼭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토지 관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리사무실이 있겠냐고 땅만 떨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고 비소노는 또 거기가 있습니다. 축사 아주 비 오면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옆집 잘못 만나갖고 내 땅값이 떨어져. 우리 개론에서 인접성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친구 잘 만나야 좋게 될 거예요.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땅도 이제 우리가 이제 팔 때나 살 때나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도 절대 그런 땅은 이제 사면 안 되고 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정말 나중에 크게 무자랄 겁니다. 저놈 축사가 없어지면 괜찮을 건데 안 없어지면 어떡할 거요 라고 해서 아주 골치 아픕니다. 핵폐기 무실설, 납골당 이런 것들은 쉽게 안 없어질 겁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옳은 거 정말 여론 제목은 꼭 나올 정도로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매일같이 쓸 확인 설명서 기본에 8개의 대상 권리를 하면서 다시 점검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세부 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실내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기억해 놓으시고요. 중개보수만 외롭게 기본에도 못 끼고 걔는 친구가 없고 계십니다. 세부에도 안 끼고 계십니다. 혼자서 도서관 공부하시면 가서 친구가 없어집니다. 한번 이제 어른 거 해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같이 공동중개하자 뭐 친하게 언니 그래도 싫어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럽니다. 너 혼자 해라 이럴 겁니다. 자 먼저 5번 해보실까요? 이제 어른 건데 1번 보실까요? 정말 위반 건축물 그럼 등기도 안 했을 건데 그게입니다. 무허가 할 건데 건폐율 용적률 위반해갖고 입니다. 철근 면적 떨어지고 요즘 이제 2인 강제금 5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계속 때리겠다 이런 소리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우리 첫 번째 대상 권리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대상 물건 표시해 보면 위반 건축물 그리고 내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하다 내진은 어디서 나올 거기입니다. 그런데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등기상 증명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거기입니다. 안 나온다. 건축물 대장 보면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도 안 나오면은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거기입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알아야 돼, 그게입니다. 알아야 돼. 너무 그냥, 예,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한 것 같다. 저거 건폐율 위반이요. 한 20% 같은데 엄청나게 지어놨다는 겁니다. 저거 등기 못 하겠다. 이제 양성화되면 몰라도 골칠건 아플 겁니다. 건물 너무 높게 지어놨네. 용적률 위반. 그러니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매년 공법에서 나오는 게 그 이유라는 겁니다. 법은 모르겠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괜히 중개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제 1번은 너무 엉뚱한 소리 났고요.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근데 환경조건에 정말 비선호시설이 있나? 옛날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지조건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인에게 그죠 안에 들어가서 실내합니다. 요걸 요구해야지 주책맞게 저걸 요구하냐고 입니다. 자 자료를 요구하여 그리고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빼버렸습니다. 따로 있는데 뭔 소리야 비거치 하면서 거기서 봤을 겁니다. 근데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입니다. 자, 앞쪽에 실내 벽면 환경이었으면 정말 자료 요구해서 확인하고 기재합니다. 근데 비선호시설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거추가입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 관리 대상 권리를 거기 기본에 있었습니다. 기본은 안 물어봐 그럽니다. 이것도 아주 너무 없다고 그럽니다. 2번 이런 문장이 넘어가면 안 돼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매매경의 도시구획시설 딱 요 세 개입니다. 도시군 이제 했을 건데 그리고 지구도 아닐 게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요 세 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하고 하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개업공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놈들은 이제 건법을 맡기는 맞는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누가요? 개업공사가 확인해서 기재한다는 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3번 정말 맞았습니다. 3번 요놈이 정답.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4번 자, 임대차가 세금을 내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기재하고 있으면 저거 바보입니다. 그럽니다. 세금도 관련 없는데 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의 공시가격을 기재를 하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이 안 되고 매매기관이나 기재하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을 볼까요? 여기도 잘 나가더니 저기 임대차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이놈 세금하고 가격 이런 게 꼭 속세일 겁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그리고 세율은 맞았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맞고요. 취득세가 지방세에 맞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야 하는 거 맞는데 뒤에 보실까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임대차는 적는지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임대차가 뭔 세금이 있다고 뭐 상가에다가 4% 농지에다 3% 건물 1, 2, 3을 쓰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업무정지 때리지는 않겠지만 왜 적었냐 그럴 겁니다. 너 개업 맞니? 이럴 겁니다. 세법 안 배웠니? 막 이럴 겁니다. 자, 5번도 너무 엉뚱한 소리니까 답은 몇 번? 3번. 정말 이런 문제는 별표 3개감 난이도가 높은 쪽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협회도 공제 반드시 나오고요. 하여튼 협회 공제 사업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먼저 첫 번째 정관 작성 모여서 의논해 봐라. 창립총회 결의. 그다음 세 번째 인가 뭐 허가 받는다 자꾸 냅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야 협회는 법인이니까 성립할 수 있더랍니다. 지부지회 그리고 공제사 개선명령 시정명령 그리고 공제사업의 검사 그리고 보고 지도감독 이런 것들은 꼭 한 문제 우리 단체니까 모르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관심도 없겠지만 나중에 그냥 영업하시면은 협회를 아예 모를 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망에다가 또 등록해갖고 물건도 찾아야 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틀린 거래요. 자, 이번 아주 정확하죠.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공제 규정. 자꾸 이제 우리가 내는 19만 8천 원 저런 거 올리니까 재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누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 나오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하고자 할 때 먼저 여기는 승인 받아야지 다 해놓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영리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 비영리사업. 저것들이 돈을 엄청 밝히는데 시험용은 비영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 간의 상호부조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돕자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 책임지게 생겼네. 같이 돈 모아고 1억 주자. 이런 게 바로 회원 간의 상호부조라는 겁니다. 개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저 3개월을 자꾸 바꿀 겁니다. 저걸 2개월. 2개월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좀 늘려줬다고 합니다. 자, 2개월은 28일밖에 없구만. 4년마다 29일밖에 없구만. 너무 짧으니까 좀 늘려줘. 3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3개월 이내 맞죠. 일간신문이나 협회부에다 공시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게시 다 보라고 게시를 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저 3개월만 조심하면 돼요. 기운을 쉬어야 됩니다. 자, 길목이 보이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공제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릴 겁니다. 그다음 이제 4번을 볼까요? 개업공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갱의 장소 고유가실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발생한 자, 경우에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근데 공제 사업의 대상이 아니래요. 일까요 아닐까요? 이다. 뭐죠? 하여튼 물어주고 돈 내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쳐들어오니까 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안 되면 매도 매수는 뛰어내릴 건데 이럴 겁니다. 아, 죽어버릴 거니까 죽지 말라고 할 겁니다. 공제 대상 돼요. 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그입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여튼 우리 더럽게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된다. 협회도 돈 내줘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치사하게 저기다 총수입액 이렇게도 바꿔본 적이 있다.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공제 규정에서 괜히 문장만 길어졌고요. 공제사고 발생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입니다. 공제료 협회가 여러 가지 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고 있네. 실무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 아주 계속 여러 가지 그 위에 사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그때 돈 엄청 밝힙니다. 공제료 수입액 맞죠. 다른 수입 말고 뭐 연수, 실무 이런 거 말고 계입니다. 공제를 수입액에 100분의 얼마라고요? 10. 그리고 이상 그래야 됩니다. 이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아주 정확하죠. 자, 숫자를 속일 것 같았는데 아니다. 오히려 4번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도 3개월 맞고 그다음에 5번도 100분의 10도 맞고 공제료도 맞고 그게 보이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바꿀 거다. 6번은 4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7번 보실까요? 자, 7번도 요거 유사하게 자, 등록증 5번, 4번. 근데 이런 거 계속 낼 건 아니니까요. 또 다 찾아봐야지. 찾을 것도 없습니다. 자, 벽에다 걸어놓거나 아니면 취업신고 할 때나 여태 필요하지. 여기서는 필요할 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먼저 구비서류 중에서 온본을 요건 좀 가끔씩 나왔고 한 두 번 정도 나왔을 겁니다. 자, 온본을 첨부해야 될 경우만 고른 것은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보자마자 이거 못 풀겠네 라고 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보면은 또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괜히 이거 포기했네 갖고 나오면 후회하실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부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좀 아주 죽고 싶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휴업. 자, 휴업 신고서나 폐업 신고는 등록증 뭘 가져갈까요? 온본일까요? 4번 온본 갖다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 신고할 때 찾아가 괜히 또 벽에 걸려있는 거 보고 싶으면 휴업해놓고도 계약서 쓰고 싶네 이러니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져와. 요새 합니다. 온본입니다. 4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본.
그 다음에 두 번째 뉴모오시가요. 거리적 몸만 가입할 때 요거 이제 원본 내버리면 또 재발급 그 받을래? 이럴 겁니다. 자, 개업공사 500명의 등록증 뭐를 가지고 오라 할까요? 사본. 이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지 원본을 가지고 간 벽에는 뭐 걸어놓으려고 이럴 거니까 자 보나마나 사본일 거 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죠? 개업하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 한 명 자격증 사본일까요? 원본일까요? 거기다 또 내버리면 어떡할 겁니다. 재발급 받을래? 그럴 겁니다. 여기는 사본. 그 다음에 리모 보실까요? 저 보증 설정했네요. 그럴 때도 보험증서를 가져낼 건데 이거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벽에 그저 사본. 벽에 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벽에 걸어놔야 되니까 바로 기업법만 휴업이나 폐업이나 인장등록이나 이럴 때만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다 인장등록도 여기도 필요합니다. 변경등록도 원본이 필요합니다. 등록증 중간 아래다가 자 거기다가 도장 뭘로 쓸 건지 거기에 체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8번은 정말 우리 면적은 꼭 한번 토지거래가 자 허가에서는 면적이 정말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8번 자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자 8번에 이제 허가 자 그래서 이제 8번에서 이제 허가 문제인데 허가는 투기가 엄청 이렇게 투기가 많이 바로 이제 현재 지금 발생하거나 하게입니다. 그리고 미래면 정말 더 좋을 겁니다. 땅값이 그냥 눈만 뜨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세종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러면 여기 근처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래서 아주 좋은 땅이라고 국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투기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땅 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가갖고 묻지 말고 번호표 뽑아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경매로 낙찰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허가구역이 여기다. 그럼 이제 풍선효과라고 있습니다. 요거 꽉 누르면 한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멀어지면 됩니다. 괜히 또 10km 이러면 이제 효과 못 봅니다. 요 안에는 얼마든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가까우면 한 여기도 한 1억 뛰면 여기는 한 3천 뛸 거고 여기는 한 1천만 원 뛸 거고 여긴 혜택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주변의 땅을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개발은 어쩐다고요? 확대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개론에서도 개론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보게 되면 투자할 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설명을 잘해야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러면 살려고 했다가 저것한테 당할 것 같아서 안 삽니다. 갑자기 그냥 아예 절대로 안 삽니다. 결심하고 왔다가도 무조건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거를 좀 들라고 근거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맞는 소리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발전했던 데를 또 찾아보면 또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됐다가 그 후에 어떻게 발전됐는지 뭐 한 5년, 3년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땅값의 막 가격도 차이가 분명히 거기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뭐 여기도 발표했을 때 1억 발표하고 나니까 그냥 1억 5천 되고 2억 되고 난리가 났었다. 이런 것도 이제 딱 서식으로 보여주면 안 쓰겠냐고 합니다. 줄 서겠지. 옆집에 막 친구도 데려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먼저 지역을 보실 건데 도시지역.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이제 먼저 자, 주상공로 그랬잖아요. 주거지역. 자, 제가 받은 이제 항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면적을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게 또 면적 되는데 허가 안 받았다가 2년이나 지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업적은 얼마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적 요거 다 개발이 되는 땅이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 자, 녹지적은 보존해라 이제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도적 지적 지정이 뭐 없는 경우 거의 없을 건데 지역 지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여기도 면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주거적 얼마더라 요놈의 딱 반토막이 지역 지정이 없었을 때라고 했을 겁니다. 자, 먼저 180하고 200이 좀 헷갈리고요. 이제 공장 굴뚝에서 연기 올라가는 것은 생각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원보다 10 정도 더 꺾고 계십니다. 20 더 꺾고 계십니다. 자, 먼저 주거적 얼마였네요. 주거자 20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라고요? 180. 180이었습니다.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안 받습니다. 네, 뭐라고요? 초과를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컸을 때 계십니다. 그죠? 180도 안 되는 것들은 몇 분 안 돼. 그래서 허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안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넘어가면 무조건 받아. 상업적 얼마라고요? 200. 항상 우리 근처에 있는 게 헷갈립니다. 숫자도 비슷하잖아요. 20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리고 이제 공업적 얼마라고요?
이제 660이 아직도 이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660제곱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660이라는 겁니다. 초과할 때 허가 받아라. 근데 녹지는 얼마래요? 팍 줄어요. 얼마요? 그죠? 100밖에 안 됩니다. 100제곱미터 개입니다. 그리고 요 놈의 반토막입니다. 적지정이 없었을 때 얼마라고요? 90 개입니다. 90. 그래서 이제 더블로 커졌고 10 더 크고 20 더 크고 그냥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10%에서 꼭 이면적이 아니라 10%에서 300% 안에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바로 면적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하면 정말 이거 심하겠죠. 딱 손바닥만 돼. 요거 딱 정말 욕 나올 것 같습니다. 18만 돼도 바로 허가 받아라 하면서 정말 욕하고 저기 시공구청 갈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동그라미나 이렇게 10%니까 하나 땐 면적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300%면 곱하기 3, 한 540 나오나요? 여기는 540 됐을 때 받아. 요거 600 됐을 때 받아. 이거 곱하면 그냥 천문학적이네요. 한 1900 나오려나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3배면 300. 여러분도 3배면 270 넘었을 때 허가 받아라. 정말 줄일 수도 있고, 이거 아주 고무줄입니다. 3배로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면적 달라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도시적 외입니다. 자, 도시에 관리역 있네, 농림역 있네,입니다. 개인 또 관리 없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적 뭐래요? 외에. 그럼 이제 관리, 그 다음에 농림,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존적 해갖고 절대 쓸모없는 땅, 이런 땅들은 이제 도시적 외. 여기 이제 용도로 따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임야가 나오고, 임야하고 농지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농지가 나오고, 자, 세 번째, 농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다. 기타. 바로 기타 용도였을 때, 기타 용도였을 때, 그럼 여기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여기 있다는 겁니다. 기타 용도. 자, 먼저 임야는 얼마라고요? 500인가? 1000인가? 요 놈이 1000. 전국대 살림이 70%를 차지합니다. 요 놈이 1000제곱미터까지도 필요 없다. 초과했을 때 허가 받아라 합니다. 관리 농림의 임야는 얼마라고요? 1000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농지는 얼마라고요? 이제 500 반씩 갑시다. 50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기타 용도 얼마라고요? 250. 이제 250제곱미터는 초과했을 때 허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거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입니다. 정말 2년야 지역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법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여기 공법이 있었다가 이제 작년부터 바로 우리 법령으로 오면서 우리 법령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한번 이제 8번에 보실까요? 근데 허가를 유하지 아니하는 면적의 기준으로 근데 옳은 거래요. 옳은 거. 딱 이렇게 옳은 거 하나 골라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뭐 따로 정해서 이제 공과 아까 이제 100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나 300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없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180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볼까요? 주거지역. 주거지역하고 정말 상업지역은 헷갈리잖아요. 어디 가면 200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주거지역 200이라고요? 아니죠. 정말 저러다가 허가 안 받으면 180 넘었는데 왜 허가 안 받아? 2년야 징역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30% 벌금 얻어맞으면 우리한테 구상권 행사할 거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틀렸고 200은 상업이고 180이고만 개입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상업적 220인가 220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소수 써라 개입니다. 여기 얼마다 200.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공업죠. 공장 굴뚝에서 하나는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는 이상합니다. 600 얼마? 80에다 660 개입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 공법 교수님 아 네, 여기도 이제 아주 소수를 써놨습니다. 660이지 680이 뭐요 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녹지정. 녹지가 120입니까? 아니죠.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다섯 번째 용도적 지정이 없다. 없으면 얼마다? 90. 90 맞잖아요. 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렇죠? 5번이 맞았습니다. 5번. 지금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틀렸네. 주거적 200, 상업 180이고 상업이 200이고 660이고 녹지는 100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눈도장 꼭 찍어놓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9번에 이제 거리정보망. 거리정보망도 정말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망. 야, 요즘에 와가지고는 망이 한 문제가 안 나오고 맨날 그냥 운영규정 몇 개월이요. 이렇게만 나왔는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지정 받고 싶으면 뭐 개업을 뭐하라.
그리고 자 기사님 매셔라, 공인중개사 매셔라, 설비 좀 제대로 확보해라 합니다. 그리고 30일 만에 뭘, 그 다음에 운영규정은 지정되고 나서 입니다. 뭐 지정 바꾸자 그러면 정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치 운영을 하지 않으면 거운정 회의에서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는 하얀다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한 문제가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옳은 거래요. 자, 이런 옳은 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지정받기 전에 대거나 얘기해라. 운영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데 어디가 틀렸다고요? 승인 받는 거 맞는데 지정받기 전. 지정받기 전이라 지정된 후. 그죠? 후. 그리고 따로 3개월 넉넉하게 시간 준다고지 뭔 지정을 받고자 할 때 30일밖에 없구만 게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정받기 전 거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 또 나와도 또 헷갈려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숫자가 어째 이상하죠? 뭔 천이고 열 개는 왜 나오고 아주 자 30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만 계속해놨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 거리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개업공사가 1,000명 이상, 1,000명 아닐 건데 얼마? 500. 자 1,000명이었다 500을 줄여놨습니다. 반토막으로. 근데 열 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그죠? 두 개. 두 개면 딱 됩니다. 다섯 개도 아니고 여기 두 개면 돼요. 세종시하고 대전이면 돼. 나머지 알아서 모으기. 시도에서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 맞고 시도에서 각각 30명을 맞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500명. 그다음에 두 개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개업공사가 이용신청을 해야 그런 요건을 갖춰야 국장이 알았어 하고 지정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여놈도 틀렸고. 두 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사업자가 그러면 안 되고요.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괜히 문장만 길어갖고 시간만 빼앗아서 설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제가 설비 확보해라? 맞아요. 엔터 치면 5분 만에 넘어가면 아주 우리 속 터져서 죽어버릴 겁니다. 저거 이용 안 해. 이럴 겁니다. 설비 좀 제대로 좀 확보해봐봐. 맞아. 세 번째가 맞았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는 날부터 1년. 이제 1년은 맞았죠. 해일. 자,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내에 거리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거 맞기는 맞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할 수 있다입니다. 답을 또 이제 바꿉니다. 3번 또 이쁘게 또 화이트를 칠하고 4번에다가 콕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을 바꾸시면 안 되고 후회하실 거예요. 그렇죠? 4번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게입니다. 이렇게 철사방 좀 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점 맞았다고 뒤통수 맞고 있는데 지정 취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게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내놓고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권고 계약금 등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살살 달래갖고 잘해봐 하게입니다. 문 닫기 하면은 개업만 닫히니까 돈 내놨는데 망이 안 돌아가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이한다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5번 제재정만 이렇게 내놓으면 또 제재가 지금 3번 4번 5번 중에서 답 고르다가 세월 다가가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틀리면 황당할 겁니다. 먼저 거리정보 사업자가 개업공사로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완전 양치기다 입니다. 호의매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0만원 운명인데 500만원이냐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이 아니라 1학, 그죠? 1학년 1반, 그죠? 1다시. 1년이냐, 지역이나, 1,000만 원이냐의 벌금입니다. 거운정 회의에서도 봤었고, 저기, 유사 사무소에 가서도 정비. 정비할 때, 그 정의 바로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여기도 얼마라고요? 여기는 1학년 1반입니다. 형벌, 형사적인 처벌이지, 500 정도 저렇게 돈 내라라고 해서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버, 여러분도 X고, 답은 몇 번이고, 3번이고, 뭐, 영 문제 아주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에 이제 10번째는 이제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도 반드시 나오고요. 자,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써라. 그리고 소속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어딜 나갔냐고. 그냥 개업하고 중개 의뢰인.
그 두 사람의 우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쓰고 몇 년 동안 보존하냐고 합니다. 3년 보존기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그러면 유효기간 얼마? 그죠? 3개월. 자, 중간 정도 보면 당구장 표시에 3월. 저런 식으로 일본처럼 엉뚱한 소리 한번 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뭔 강행규정이냐고 단축되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알려줘라, 상황 통보해라, 거리가 다 끝나면 누구한테 사실을 통보를 해라. 등록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 공개 안 하면, 비공개청에 불응하면은 거금 공선에서 받죠.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업무정지입니다. 뭐 전속 중개 계약서에다가 등록 취소 이렇게도 내본 적 있습니다. 정말 매년 냅니다. 자, 10번 보실까요? 자, 2018년 이제 10월 10일 그리고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이제 개업공사 울과 괜히 그냥 갑을만 써놨지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은 4개월로 있다는 겁니다. 4개월 전속 중개가 체결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그냥 옳은 거래요. 옳은 설명은 뭘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런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돼. 그럼 정말 강행규정이니까 합의가 안 될 겁니다. 뭐 선량한 풍속을 해쳤냐? 그입니다. 103조냐? 그럴 겁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3개월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약정 되나 안 되나? 갑하고 울 간에 전속중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지금 4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저기 유효기간 두 번째 줄에 4월이라고 했잖아요. 3개월로 단축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아서 하기라는 겁니다. 저 4개월을 대신에 뭐 1개월로도 아니면 6개월로도 상가가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계약서 쓰냐고 얘기입니다. 한 1년 가도 못 쓸지 모르는 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축이 아니라 얼마든지 약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원칙은 3개월이 맞는데 약정으로 달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은 X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보존기간 이상하죠? 거래계약서, 그 놈이 5년인 것 같은데, 전속중개계약서 보존해야 되는 기간은 5년이다. 몇 년이다? 3년이다. 뭐 저런 거 아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년이지, 뭐는 5년이요? 그입니다. 남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을이. 그럼 이제 저기 이제 우리 개업 말고, 을이. 개업공사가 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 개업공사 을과. 그 다음 이제, 을이 일간신문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갑한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는 공개할 때가 7일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맞습니다. 갑한테 그 내용을 문서로서 내용이 많으니까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아주 정확합니다. 지체 없이 맞았고 문서로서 통지해야 되는 것도 맞았고입니다. 답은 몇 번이고? 3번이고 개입니다. 4번 이제 공용했네요. 저기 10일인데 20일 그러면 일주일 어쩌냐고 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등록취소 당합니다. 자, 네 번째 갑이 뭐 상황을 알리는 거니 얘기합니다.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을은 우리 개업은 2018년 10월 20일이래요. 저기 10일에 요구를 했는데 얘기합니다. 자, 20일 이미 넘어가 버렸죠. 일주일 7일 넘어갔잖아요. 자, 20일 이내에 중개사무나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 그건 아니다. 얼마? 17일. 1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틀렸고 상황이면 2주마다 한 번이니까 모르지만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4번 여놈도 틀렸고 그다음에 자 5번 해보실까요? 자 을은 그럼 이제 개업은 갑한테 계약 체결한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물의 상황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얘기는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방법에는 그럼 구호도 되겠냐고 합니다. 운동화도 끼워달라고 할 건데 방법에는 제한이 없대요.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고요? 서면.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뱅뱅 돌려놨는데 서면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가 이제 또 하나 나왔는데 자 바로 협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시정면요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 중간에 뭐 틀려갈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괜히 그냥 문장만 길어요. 계속 읽어보게 하려고 괜히 또 별표하고 밑줄 그으시면 안 됩니다. 저 끝에 볼까요?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많이 주는 것은 시간 빼앗으려고 그런 거지 친절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꼭 그냥 쳐버리고 국장은 맞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개선 명령을 그냥 개선 연수 개선합시다. 5배에 8개나 되는데 협회가 4개씩이나 얻어맞습니다. 자,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500만 원이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았습니다. 개선 명령, 시정 명령 모두 500만 원입니다. 별표도 400씩으로 크게 얻어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정관이겠네요. 자, 회원 300명 이상의 발견이 요구된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맞고 창립청의 동의는 600인데 발기인 요구되는 것은 정관을 얘기합니다. 3번도 맞았고 그다음에 4번에 볼까요? 저걸 뭐 7일도 한번 시험 문제 내봤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궁금해 죽겠다고 할 건데 국장이 그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열흘 이내에 여기들 열심히 생각하면 되겠냐 그입니다. 근데 요놈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긴 얼마라고요? 7일도 아닙니다. 7일도 X. 여기는 뭐라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그거 정말 치사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2, 3일. 근데 궁금해 죽겠으니까 빨랑빨랑 알리라고 합니다. 지체 없이가 맞아요. 남제 5번에는 또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과 그다음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업무 방법의 변경, 개선 명령 이런 것들입니다.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하다. 국장이 명한다는 것도 맞았다. 라고 요게 이제 개선 명령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개선 명령 자꾸 시험 문제 나왔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2번에서는 상가가 나왔죠. 상가. 자, 상가에서 이제 적용되는 금액 이제 요놈 문제 많이 좀 속색일 거니까 바로 자, 12번. 자, 12번에서 이제 상가 건물 개입니다. 상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입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자,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요즘 이제 정말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장사 잘 안 돼서 정말 상가를 잘못 사면 초삭집 됐다고 정말 상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잘못 사면 정말 상가 된다고 하는데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소개하기가 참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약서는 쓸 건데 저거 1년 버틸까 못 버틸까 꽤나 좀 걱정될 겁니다. 또 인테리어 엄청 잘 해놨을 건데 라고 해서 좀 아주 상가가 요즘은 초상집 치른다고 합니다. 알바비도 올라왔어. 또 장사도 잘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정말 장사 잘 여기서 상가 잘못 사면 초상집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첫 번째 적용금액. 요 적용금액을 정말 꼭 보시고 적용금액. 요 적용금액이 왔는데 갑자기 2019년 낮에는 이제 몰라도 괜찮습니다. 4월입니다. 4월 바로 이제 17일. 요 17일 바로 여기서 이제 적용금액이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루 그 다음날 바로 이제 4월 또 여기도 욕할 건데 우리 기준금리가 또 1.5로 딱 바로 하루였습니다. 하루 차이로 18날 원래 이제 기준금리가 또 1.5%로 또 내려갔습니다. 1.75가 아닙니다. 1. 얼마다? 1.5%로 기준금리 오히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올라갈 것 같더니 오히려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1.5로.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는 1.5다. 아마 시험장 갈 때까지는 1.5가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할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적용될 때 서울계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이다. 6억 100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라졌어. 얼마라고요? 9억.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뭐 올해 그냥 나온 교재라고 그거 6억 천짜리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그분 이제 떨어질 겁니다. 얼마라고요? 9억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아주 계속 책 파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계속 파면 피 본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했다? 9억. 이제 6억 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6억 천이었었다가 지금은 아니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 그놈 2014년인데 그건 계속 안 올려주고 요거는 출삭방정 떨고 작년에 올렸는데 또 올렸다는 겁니다. 올해 또 올렸습니다. 바로 정리를 하십니다. 작년한 달에 올렸네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울 말고 이제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인천도 들어가고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요런 지역이 바로 이제 과밀억제권역 인구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왔네요. 누구? 부산. 이런 부산이 또 들어왔답니다. 자, 부산. 요 부산이. 자, 부산도 이제 5억일 때도 들어왔는데 부산이 바로 과밀. 자, 부산은 정말 제2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광역시 중에도 오히려 인천보다 부산 인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 한 350만 되고 요거는 290만 정도 되고 라고 해서 오히려 부산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부산인데 요 부산이 얼마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억 9천. 그니까 요 금액을 어떻게 빼기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1억 천씩 빼가지고 가서 여기 아래 가서 한 뭐 2천 빼면 되는데 여기는 무슨 계산 방법이 안 나옵니다. 6억 9천. 6억 54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6억. 자, 6억 9천. 여기 정말 애매합니다. 뭐 7억이나 8억 이런 건 없고 6억 9천. 6억 9천이 바로 과밀 역제권역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이제 세 번째
광역시, 자, 광역시라고 했으면, 여기 이제 인천하고, 그것도 누구 빼야 된다? 부산도 빼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대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전 등에 네 개 광역시입니다. 네 개 광역시는, 자, 부산도 빼버렸으니까 여기는 부산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산에다가 5억 4천,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산은 얼마다? 6억 9천이다. 그리고 우리 주택임대차, 우리 세종시는 또 여기 있었는데, 세종시. 그죠? 3,400이고, 1억이고, 여기 있었는데, 그 주택하고도 또 헷갈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용인, 화성, 세종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상가예요, 상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산 하나만, 요 부산 한 개만 있다는 겁니다. 여기 15개. 그리고 부산 한 개만 16군데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6억, 네, 6억 9천, 그 다음 6구 얼마라고요? 54,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세종시도 여기 들어오고 입니다. 세종시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 이제 경기도, 자, 경기도 원래 있었던 안산이라든지 김포나, 그 다음에 이놈 용인은 또 주택하면 여기 있는데 참 아주 헷갈립니다. 거기 용화세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용인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여기도 이대로 있고, 그 다음 이제 화성이 바로 이제, 여러분, 화성은 또 주택에서는 여기 있더만, 이게 또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파주 5개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바로, 뭐, 세파를 견디고, 이제 기존의 지역이었으니까요, 세파를 견디고, 아래에 있다가 위로 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다? 5억 4천. 그러니까 화성 얼마게, 기타 지역 아니오게입니다. 그리고 파주 얼마게, 그리고 세종시 얼마게, 부산 얼마게가 정말 헷갈린다는 겁니다. 부산 아직도 무슨 5억 4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갔구만.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광역시 여기 2개 있구만. 그러니까 원래 6군데인데 4개밖에 안 되구만. 부산 여기 아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기타 지역인데, 기타 지역은 이제 요 3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자, 그리고 자 2억 7천이었다가 1억만 올라갔네. 3억 7천. 이거 뭐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 금액은 한번 꼭 3억 7천입니다. 그리고 요런 지역도 쓸 수 있는지 한번 꼭 막히는 게 있을 겁니다. 부산은 어디가 있더라? 한번 생각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꼭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콕 집어내면 또 긴장하면은 여기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은 3억 7천 개입니다. 자, 완전 그냥 6억 천이었다가 5억이었다가 다 바뀌었다. 3억 9천도 아니고 막 바뀌었다. 2억 7천이 아니라 3억 7천이다. 막 바뀌었다는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광역시의 군, 우리 인천에 보면 강화 옹진이 있을 겁니다. 저 밑에 보면 뭐 달성군, 기장군 이런 게 있을 건데, 광역시 군은 가장 열악하다는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 요거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엄청 헷갈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1번. 자, 1번 바로요. 용 문장 딱 하나 남았었는데 한번 잘 볼까? 옳은 거래요.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은 기억이가 디귿이다. 이렇게 물어보지 몇 개냐. 절대 요즘 안 물어봐. 라고 몇 개냐를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은 언제 볼까요? 광역시. 광역시는 세 번째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광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적은 이렇게 제외하고, 군적은 아래로, 더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맞죠. 용인도 맞죠. 김포도 맞죠. 광주도 맞죠. 그리고 뭐 나머지 지역 안 써놓겠는데, 환산 금액은 3억 9천만 원. 3억 9천인가요? 아니요. 얼마 그죠? 5억 4천. 5억 4천. 6억 54, 5억 4천입니다. 저거는 바뀌었다. 바로 4월 17일 날 바뀌었다는 겁니다. 틀렸어 라고 정리를 시킵니다. 아직도 도서관에서 책만 파고 있으면 맞았다 그럴 겁니다. 맞기는 뭐가 맞아? 뒤통수나 맞았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니은번에 상가의 최우선 변제금은 또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법상 여기 2014년도 1월 1일부터인데 계속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그 다음에 보증금과 차임 있는 경우 환산 금액의 합계가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 맞죠? 6,500, 5,500, 3,800, 38 광땡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3,000 그 네 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금액 꼭 한번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 발효 필요해 헷갈리면 되겠냐고 얘기입니다.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정확하죠. 요거는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 보실까요? 임대인은 그 다음에 자, 임대차 기간이 또 요것도 달라졌죠. 자, 예전 작년도 책만 봐도 여기 3개월이었을 건데 또 달라졌어. 얘기입니다. 6개월 전부터
자,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 주소나 신고 임차인 되려는 자료부터,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아예 그냥 마스크 쓰고 아예 그냥 여기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은 뭐 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6개월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방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깐죽깐죽거리면 손해배상 청구들 하여 3년 안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디귿번은 3개월이라고 시험장에서 속일 건데 6개월 맞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뀌었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개월 맞고요. 그 다음 이제 작년도 이런 문장 안 나왔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나올 거입니다. 또 여기다 5년 그러면 안 됩니다. 바뀐지 모르니 그럴 겁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여기다 제외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 맞쪽입니다. 지금 2년 계약했다 그러면 나중에 8년 남았다 이래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요? 10년. 10년이 정말 맞습니다. 10년. 자, 디귿 이율은 바뀐 거 여기입니다. 그죠?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옳은 것만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몇 개다? 세 개다. 입니다. 세 개. 그러니까 기업번 하나 빼놓고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니을. 요놈이 맞았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하면 님번 한 개밖에 안 맞아. 그러면 내년도 또 와야 돼. 기억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니까 바로 완전 다 바뀌었구만. 기억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까지만 볼까요? 매수신청들이 반드시 나온다. 매수신청들 한 문제가 나오고, 어디다가 등록신청하고, 교육은 누가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보증설정 정말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꼭 우리 중교파하고 매수신청들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근데 보증설정 금액은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인장 등록할 필요 없을 거고, 근데 여기도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도 안 물어보는데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돼.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사건 카드하고 5년, 5년입니다. 여기는 3년 아니죠,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인데 정말 2번 같은 거 아주 괜찮습니다. 그냥 뭐 첫 번째 1번은 그냥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요거 이제 보증금 내는 것을 바로 이제 뭐, 예, 여기는 보증의 제공이라면 뭐 그거 당연히 할 수가 있고, 7개 행위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자, 2번 보실까? 2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다른 것만 물어봐요. 아, 먼저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공사는,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 그러니까 여기도 업무 개시 전이냐고 입니다. 중개업은 맞습니다. 업무 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자, 등록 통지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이 맞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는 언제요? 그 전에. 등록신청 전입니다. 등록신청 전에 먼저 보증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사무소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빠릅니다. 여기 정말 빨라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여기가 틀렸다. 자, 여기 업무를 개시하기 전 거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건 중개업이요. 중개업이고 여기는 등록신청하기 전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 그리고 정말 5년 맞습니다. 4번 여기 매수신청대로 확인설명서는 5년. 여기도 보증설정 똑같아. 금액은 뭐 1억이나 주된 사무소 2억 이런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조금 편하긴 할 것 같으니까 쭉 한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것만 한번 메모를 좀 잘 해놓으시고 요거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